지난주 전 최신 모델의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매장을 막 걸어 나오다가 포브스 부자 리스트에 선정된 100만 장자가 5년 전에 나온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지 않는다는 걸요. 단지 전화기뿐만이 아니고요. 옷과 신발, 멋진 디자인의 의상을 입은 슈퍼스타들은 진짜 스타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은 걸 원해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입는 옷을 얻기 위해 월급을 저축하거나 빚을 지게 되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건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심플한 티셔츠와 청바지 크게 다죠. 그들은 성공했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공했다는 건 굳이 의상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높은 가격의 부동산, 펜트하우스, 저택, 고급 빌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기꺼이 대출을 받고 평생 동안 빚을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좋은 집을 적당한 가격일 때 사려고 합니다. 아니면 허름한 집을 구매한 뒤 돈을 투자해서 세련된 모습으로 되살리기도 하죠. 기기, 여러분은 구형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린 다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몇몇은 멋진 새 기기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부유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전화기를 몇 년씩이나 사용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대출.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대출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대출이든 신용카드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선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게 되고 끝없는 순환이 이어지죠. 단지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능력 밖의 물건을 삽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음식. 식탁에 두 가지 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음식은 부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것입니다. 한 접시에는 찐 야채, 곡류, 삶은 닭고기가 조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다지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네요. 다른 접시엔 커다랗고 육즙이 가득한 햄버거, 소금이 듬뿍 뿌려진 기름진 감자튀김이 있습니다. 군침이 도네요. 이 음식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부자들은 흔히 평범해 보이는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지만 건강과 지갑에 해로운 음식보단 자극적이진 않지만 몸에 좋으며 가성비가 좋은 음식을 선호하죠.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이미지. 처음으로 10억을 번 여러분에겐 그 돈을 화려한 차, 디자이너 수트, 그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에 쓰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부 억만장자들은 오래됐어도 쓸만한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옷도 평범하게 입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로부터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고 타인으로부터는 존경심을 얻습니다. 반짝거리는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 단순히 피라미드 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쟁이나 심령술사를 찾아가고 내기나 복권에 돈을 쓰는 것을 비롯한 즉각적인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하는 부자스러운 방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돈을 투자하면 주로 성공하는 편이죠. 부자가 되는 훈련. 여러분은 부자들이 크게 성공한 이유가 부자가 되게 해주는 다섯 가지 쉬운 방법들을 회당 9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가르쳐주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수업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쓰고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과로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무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사실 그 강사들만 부자가 되게 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들의 자원을 그런 곳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우선은 자기개발. 부자가 되는 훈련과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유한 사람은 새로운 직업 또는 기존의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강좌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헬스장 회원권에 돈을 쓰기도 해요. 이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효과를 볼 겁니다. 습득한 지식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도와주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켜 줄 거예요. 자선활동. 부유한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수십억을 기부하고 자선단체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야 그 사람들은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시기 전에
기부는 재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시간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멀리할 수 있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기술 개발. 일부 부유한 부호들은 지구상의 기술적 발달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느낍니다.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현대 기술의 발전에 수많은 돈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뒤처져 있을까요? 감정적인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감정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해변가에 있는 5성급 호텔로 가는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여행지의 지역 문화를 흠뻑 경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싸지 않은 아늑한 민박집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찾기도 하죠. 사업.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일은 사람들이 자본 확충에 대한 주요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돈은 그 액수가 얼마든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돈이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거나 화려한 전화기, 옷 등에 낭비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돈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돈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축, 현명한 투자, 창업 등을 통해서 말이죠. 필요한 계산과 연구만 다 끝내고 나면 손대지 않은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실천 vs 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꿈꾸고 그것을 시각화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은 머릿속에만 머물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는 목표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절제력이 높고 완고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식당을 차리는 것이든 오래전부터 제작하고 싶어했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든 업계에 혁명을 일으킬 새로운 비행기 모델을 디자인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실천을 통해 목표를 달성시키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저 소파에 앉아 기적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헌신. 부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쉽고 즐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겸손하게 살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어요. 그들에겐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회의, 총회, 서류 작업, 헬스장, 가족과의 시간, 비행기 또 회의, 독서, 그리고 먹고 자는 것을 비롯한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페이스와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을 쓸 시간이 없다면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 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 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